저는 그렇게 좀 리오와 나의 독재자의 그 뭐 연관성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요. 단순화시켜서 아들 앞에서 또 저 때문에 망신당한 아들을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내가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거를 그 마지막 장면에 유일한 관객이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지켜보는 사람은 있었으나 유일한 관객 아들을 위해서 그때 아들한테 망신 줬던 대사를 한번 멋있게 한번 아들 앞에서 해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깊이 생각을 했던 성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단순화시켰고 다시 한번 그 대사를 끝까지 아들 앞에서 나름 멋있게 해보고 싶었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